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밥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야매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삼겹살 한 근을 준비했습니다. 한근 19,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시작에 앞서 돼지고기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리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건 재료의 상태입니다. 쭉쭉이도 해주세요. 양이 늘어나 보입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미리 해두시면 드실 때 맛이 좋습니다. 다진 마늘을 준비해주세요. 긴장이 풀어진 돼지고기에 발라줍니다. 데닝오일을 발라주듯이 부드럽고 은밀하게 구석구석 발라주세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쳐주세요. 돼지 잡내를 잡는 데는 마늘과 후추만 한 것도 없죠. 동후추도 뿌려줍니다. 골고루 뿌려주셔야 돼요. 동후추가 없는 경우 순후추도 가능해요. 바질도 있으면 뿌려주세요. 자, 이러면 다 끝난 겁니다. 염질이 잘 스며들도록 한두 시간 기다려주는 것도 좋지만 배고픈데 그러면 화가 납니다. 바로 조리를 해주세요. 이것은 나뭇잎 같아 보이지만 월계수 잎입니다. 이걸 삼겹살 위에 위장시켜줍니다. 저희 집 제품은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인데요. 이 안에 녀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180도로 30분간 작동해주시면 돼요. 안에 녀석이 잘 있는지 눈에 힘을 주어 잘 살펴봐줍니다. 에어프라이어 없이 집에서 삼겹살을 가끔 구워 먹었는데 처음 구입한 기념으로 한번 요리를 해봤습니다. 15분가량 지나서 한번 뒤집어줘야 합니다. 설명서에 써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작동을 시켜줍니다.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돼요. 이건 전자레인지랑 똑같습니다. 조리가 완료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녀석을 꺼내줍니다. 넌 이제 자유야. 내 입안에서 자유. 비주얼 감상 시간. 꽤 먹음직한 비주얼. 한번 썰어볼게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김치와 갓김치, 고수까지. 집에 있는 밑반찬과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쌈장. 일단 한 점 먹어봅니다. 육즙이 살아있네요. 겉바 속촉. 쌈장과 고수 친구들과도 같이 그냥 먹어도 맛있고 튀긴 족발의 느낌과 수육의 느낌이 합쳐진 맛입니다. 진짜 맛있다. 요리는 장빗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맛이었습니다. 역시 자본주의의 맛.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야매 요리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